자, 어제 경기 두산 베어스가 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면서 선두 기아를 또 침몰시켰습니다. 기아의 경기에서 두산이 30대 0으로 또 승리를 거뒀는데요. 두산이 거둔 30점,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래 한 경기 역대 최다 득점이라고 합니다. 종전 기록은 삼성이 1997년 5월 4일 LG를 상대로 기록한 27득점이었는데 요거 약간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 해요. 이거 뭐 제가 당연히 뭐 이 경기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LG 상대로 천보성 감독님이었나 이때 당시 LG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코르크 배트 쓴 거 아니냐 부정 배트 쓴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셨던 경기가 이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저건가 한만두? 아 그건 아니죠. 아니 아니 뭐 정경배 코치 아 그게 이 경기인가? 두 개 친 아 맞네 맞네 아 맞다고 하네요. 네네네. 맞잖아. 장난 아니다. 이 경기인데 그 경기보다도 어제 경기가 더 점수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위원님. 어제보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1900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 최다 득점은 2007년에 텍사스의 30득점이었고요. 일본에서는 1940년 한큐군 현 오릭스의 또 32득점이었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KBO 리그에서도 한 경기 30득점을 거두는 팀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어제 경기는 진짜 경기 초반부터 뭐 난리였습니다, 위원님.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제 내가 중간에 제가 볼 때는 그때부터 기아가 완전히 그 망가진 경기야. 어디부터? 말루에서 누가 쳤더라? 김기현 선수였나? 누가 쳤는데 아마 나성범 선수가 놓쳤어. 아. 그 공을 그게 그래서 3대 2에서 6대 2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거기서 게임은 끝났는데 네.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학생들 이제 지도하느라고 못 보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멀리서 봤더니 3대 2로 다시 역전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3대 아까 이기면서 어떻게 역전이 봤더니 22대 3인가 였더라고. 그때 약간 이건 뭐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어제 같은 경기는 두산 선수 개인기로 야. 7타수 들어갔지. 이유찬 어제 7타수 들어갔는데 저건 망한 경기야. 7타수 1안타면은 아우 아까워. 완전 망한 얘기 하는 거죠. 저런 날은 네. 강승우 선수처럼 6-4 김재환의 뭐 4-2에 4-2인데 6득점이야. 네. 조수행도 6-4네. 네. 야 이렇게 사실 쳐야 되는데 꼭 보면은 6방 7일 치는 선수들이 나와. 아 그쵸. 이런 선수들 안타 쳤어도 속상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어제 이유찬 선수 그것도 첫 타석에 안타를 쳤는데 이유찬 선수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범타네. 삼진에 범타. 아, 이유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타석에 안타 때려내고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다 타석에 들어섰으니까 메이닝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피어스님께서도 이거 나성범 때문에 망한 경기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허경민 선수 타석이라고 어떻게 허경민 네 맞아요 또 아니라, 허경민. 맞습니다. 허경민 선수 타석에서 또 나왔었던 그 장면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스웨이 있었었던 세 명의 주자가 모두 또 홈을 밟았고 근데 보니까 어제 중간중간 보니까 약간 빗맞은 타구가 1루수 우익수 2루수 사이에 떨어지는 타구도 있잖아. 네. 막 한 3만 명이 몰려도 못 잡는 타구라고 그러는데 모든 관중이 다 들어가도 정말 못 잡는다는 네. 코스들이 그 안타가 한 3개 4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묻으면 안타 되는 그날이야. 아, 이 플레이만 되면 벤치에서도 다 알아. 아, 네. 오늘은 절대 저런 운이 작용하는 팀은 오늘은 못 이긴다. 아. 뭘 해도 못 이긴다. 아 그렇습니다. 점수가 진짜 너무 많이 났구나. 돌비수님 여기서 재밌는 점 종전 기록 그러니까 이제 27득점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와 어제 기록의 현장에 모두 있던 사람이 이승엽 감독 그리고 김한수 수석 코치 박흥식 코치까지 세 명이나 또 있었다고. 그러네. 과거 이제 삼성 라이온즈 소속으로 또 있었었던 이 세 명의 인물이 어제 그 현장에도 또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어제 중간 중간에 그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야, 옛날에 기억나냐? 이러면서 그때 이겼을 거 아니야. 그쵸, 삼성 이겼죠. 옛날 생각난다 막 이랬어요. 아 근데 민초 사랑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1위 같지 않은 1위라고 하죠. 기아 보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지금 점수차 게임차를 점점 벌려나가고 있잖아요. 다섯 경기 차로 지금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올 시즌에 사실은 1대 15에서 그것도 동점 한번 또 된 적이 있었고 30점도 한번 내준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등이라는 거 이거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 떨어질 만한 경기들 또 한 번씩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흔치 않은 기록인 거죠.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머릿속에 남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이거 두 경기예요. 똑같은 1패는 1패 전이죠. 네, 15대 1에서 15대 그때 동점 무승부였어요. 네. 1무 1패 뭐 1패나 다름없지. 그치, 승을 그치. 못 챙겼으니까 그냥 단순한 1승과 1패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시면은 잠 못 주무셔. 아, 그러게. 기아는 올 시즌 우승하더라도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KBO의 임팩트를 많이 남기고 있네요. 돌비수님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선발진이 후반기 가면서 윤영철, 이율이 이탈,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두 명이 부진이고 불펜도 또 과부하기 때문에 투수진에 뭔가 무너지는 거, 이 붕괴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산의 결정적 득점 상황, 또 어저께 이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이 허경민 선수의 또 3타점 적시타, 그 시점 이후로 또 넘어가 보더라도 6회 때 제러드 선수 선수의 투런 홈런, 김지한 선수 투런 홈런, 조수행 선수 1타점 적시타, 제러드의 3타점 2루타, 강승호 밀어내기 볼넷,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 6회에만 무려 11득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득점이 10득점 이상 되면 전광판에 이게 표시를 못하니까 A로 하고 B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때 스코어가 25대 3까지 또 벌어졌으니까 진짜 이때도 구장에 남아 계신 기아 팬들 계시다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들 빠져나가셨지. 네. 나라도 뭐 갈 텐데. 사실 내가 중계 방송 하고 있어도 저는 이제 퇴근할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하면서 야. 먼저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 수 있는 야, 그런 스코어. 진짜. 무슨 중계를 하냐 거기서. 아, 이게 똑같은 1패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록이죠. 팬들은 또 PTSD 오지는데 MK47님 얘기를 하시죠. 이런 경기들이 나중 가도 계속 회자되는 경기란 말이에요. 아, 그때 우승하긴 했어도 이런 경기들이 있었었다. 이런 경기 봤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임팩트를 또 어떻게든 팬들에게 좀 남기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선수들 주요 달성 기록들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선발타자 전원 안타 득점 당연하고요. KBO 역대 최다 30득점, 역대 최다 점수차 24점차, 그리고 역대 최다 출루 42번의 출루를 또 해냈습니다. 어제 진짜 잠 못 잔 사람, 제대로 진짜 날밤 샌 사람은 한 명 있겠죠. 정재훈 투수코치. 아, 그쵸. 지금 37점 한 경기의 메인 투수코치는 어떻게 하겠어. 그니까요. 아니, 타들어가는 거지. 이게 아무리 뭐 선발진이 붕괴됐고 불펜 투수들이 과부하됐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기대하는 그 최소 저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30점을 그래도. 와. 그래도 아직 1등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1등 하고 있고 또 있잖아요. 저 뭐냐 MVP 후보 김도영 또 보는 맛에 또 그동안 또 많이 달려왔잖아. 다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제 그냥 1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네. 수상님 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선발 마무리가 무너지고 바닥인데 이게 기아의 현재 실력인 거죠. 부상이든 체력이든 실력이고 내려갈 팀이죠. 설레발 할 때 진짜 싫었어요. 이게 저런 경기 한번 하면 정 떨어져서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또 아래 밑에 또 아홉 개 또 팀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또 이런 경기 한번 따라잡힐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심정적으로. 근데 또 이제 또 예를 들어 또 한 20대 1 네. 이렇게 이기면 또 다시 또 반대급부에 또 이런 또 내용들 또 쓰신다니까. 네네. 당연한 거야.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저 이해는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제러드 선수가 진짜 최고의 활약 펼쳐줬습니다. 6타수 5안타 멀티 홈런에 8타점 불방망이 활약 펼쳐주었는데요. 제러드가 기록한 8타점은 역대 외국인 타자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 테임즈 그리고 2002년에 호세 페르난데스 SK 시절에 또 8타점을 올린 바가 있었었는데 제러드 선수 또 장면 보니까 이 타격 장면 보니까 굉장히 또 호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어떠셨어요? 아, 몇 번 좀 네. 더 보면 좀 좋겠는데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뭐 경기를 많이 안 뛰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일단 근데 나쁜 볼에 좀 배트가 안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좀 있더라고요. 네. 송구안이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구나.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바로 합류하죠. 중간에 합류하자마자 이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 타자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내년은 100% 재계약인 거죠. 아, 그러게요. 그러게. 지금 뭐 8월 뭐 7월 말부터 합류를 해 가지고 적응기도 없이 이렇게 상대공을 펑펑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감이 크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승엽 감독도 제러드에 대한 평가 상체가 공에 따라가지 않더라. 공을 잘 보는 타자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러드 선수도 그 타격을 할 때 뭐 상체가 뭐 눕거나 뭐 기울거나 이러면은 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크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들의 기본기가 참 잘 돼 있다라는 게 보면은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 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공을 따라가는 시선이 많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일단은 외국인 타자들한테 가장 눈에 띄는 장점 중에 하나. 근데 그거는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다 그런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 아, 근데 네. 어제도 보면은 어제는 근데 많은 그 홈런도 때려냈고 많은 타점도 기록한 뭐 좋은 날이었지만 어제는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묻으면 다 결과가 좋은 그런 날이었고 약간 보너스 게임 같은 느낌. 네. 근데도 뭐 저 정도 기록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제일 큰 거는 적응력이 뛰어난다는 거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 나타낸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아 그러게 이게 외국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좀 빠르다고 얘기가 하는 게 자기 공만 던지면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상대 타자들을 상대로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타자들 입장에서 저 투수 누구지? 저 투수 누구지? 쟤 뭐 던지지? 이런 걸 또 하나하나 또 알아가야 되니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영 선수는 처음 출발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이 타석에서의 또 불필요한 동작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큰 강점인 것 같고요. 어제 경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묻으면 안타가 되는 날이었다. 어제는 그날이었다. 네, 두산 선수들 주요 타자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타자들이 또 축제를 벌였어요. 경민 잘 못했네. 어제 안타 하나가 또 이제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또 그죠? 이런 날은 좀 아쉽죠. 5타수 1안타. 그죠? 네? 약간 아쉽긴 하네. 아쉽기는 하다. 네. 아 진짜 어제 경기는 두산 선수들의 뭐 축제를 벌인 날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선발 김도현 선수가 6실점 이후 김도훈과 곽도규, 최지민, 이중영, 김현수, 김대우 등이 줄줄이 등판을 했지만 불펜이 무려 24실점을 했고요. 올라오는 투수들마다 스트라이크 던지지 못하고 볼넷으로 주자를 또 내보냈다라는 점도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또 일단 못 던지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기아 마운드가 조금은 좀 지쳐 보이는 느낌?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지금 그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네. 힘이 빠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역시나 볼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볼의 개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면서 느낌이 시즌 초중반만큼 그렇게 과감하게 던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잠깐 제가 어제 좀 길게 봤을 때가 곽도규 선수 등판에서 봤을 때인데 네. 구속은 143, 145가 나오는데 우타자 기준으로 전부 팔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전부 공이 이쪽으로 날리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냥 바깥에 서 있기도 날씨가 너무 더울 정도로 힘들잖아요. 지금은 근데 선수들 뭐 오죽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요 체력 관리나 이런 것들을 벤치에서 정말 잘해줘야 되는 지금 시점이 좀 다가온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유니콘님 올해도 투수들 난리인데 내년에 또 피치클락 도입하면서 난리 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또 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제 경기는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또 들어가면 또 여지없이 안타를 맞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또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도 집중력 잃은 모습 나왔죠. 아까 위원님 짚어주셨던 그 장면. 3회 초 2대4로 뒤진 1사 만루 상황에서 뜬 건 우익수 나성범 선수가 잡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글러브에 맞고 흐르는 장면 이 주자 3명이 모두 홈 밟으면서 2대7로 벌어졌던 장면 이후에 와르르르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위 기아 주중 두 경기 합계 42실점을 또 내줬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처음 좀 위기를 또 이 8월부터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위에 이런 얘기 해주신 분 계십니다. 고엘스님 마지막에 나온 투수로 나온 야수가 유일하게 또 3자 범퇴를 거뒀다고 누구였어? 어제 박정우 선수가 유일하게 또 3자 범퇴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3진까지 두 개를 섞어냈으니까 에이스네. 에이스인 거죠. 어제 경기에서 또 유일한 3자 범퇴를 또 거뒀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씁쓸한 저거고 이 투수로 올라왔던 이 권위 선수 야수로도 또 누가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쵸 대타로 권위 선수가 들어왔는데 요 선수는 또 이제 투수예요. 그러니까 투수는 타석에 서고 타자는 마운드 위에 섰던 요 장면도 또 연출이 됐었었는데 묘한 장면이네요 진짜. 야 참 스코어 때문에 그래. 그렇죠. 너무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올릴 투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에 대해서도 위원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운드 쪽에 대한 부담. 마운드에 올라가는 투수들마다 투수 파트가 부담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제 경기도 그렇고 이틀 전 경기도 그렇고 실점률이 너무 높았잖아요. 그렇죠. 높다 보니까 실점률이 높은 거는 뭐 물론 뭐. 뭐 난타 당하면 실점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수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공격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발휘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난타를 통해서 실점을 하는 거는 뭐 그건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서는 볼넷이나 이런 것들 수비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아는 물론 마운드의 힘보다는 공격으로 어떻게서든 좀 그 압도하는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마운드가 아예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큰 좀 부담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이 위기를 또 투수진의 위기를 잘 버텨야 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또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